예,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은 equal mc square라는 공식의 의미를 지금까지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에 근거해서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에너지 질량의 등가의 법칙을 얻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이 관계를 고전 전기역학에서 얻어낸다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일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에서 이제 그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을 진행을 했고요. 그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선 캄튼의 실험을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자세히 들여보진 않았지만 우선 먼저 그 요점을 요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magnetic energy, 전자가 운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induced magnetic energy를 한번 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중요한 그 요점은 그 전자가 이렇게 그 충돌 이후에 이동을 하게 될때 생기는 운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크기가 똑같다. 그리고 자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와 부하가 반대라서 서로 상쇄가 됨으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남는다. 그래서 결국 그 캄튼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완료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깨끗하게 설명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내막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상쇄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실제로 그러면은 그 전자가 움직이면서 그 이면에 유도되는 자기장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칭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 내에 동심을 가지는 이런 그 일종의 결환 껍질과 같은, 결환과 같은 얇은 막된 그런 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지만은 이 두께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얇은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dr이라고 하죠. dr을 잡는다면은 이 것의 그 쉘의 이 껍질의 부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피 안에 존재하는 이제 그 전하 총량을 이 부피에다가 전하 밀도, 부피 밀도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산에서 가정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그 부피 밀도가 모든 그 위치에서 컨스턴트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구기 때문에 구좌표를 사용할 겁니다. 너무 좁네요. 이런 이제 세 개의 성분으로 된 좌표를 사용할 텐데, 자, 그러나 이것이 컨스턴트다라는 것을 전제할 겁니다.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나중에 다른 얘기가 추가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전제 속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스트래티지라고 그럴까요? 이 전략이, 계산하는 전략이 어떤 것이냐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쉘에 존재하는 전하를 전부 모아서 점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중심에다 갖다 놓습니다. 뭐 이거구나.
요 쉘에 존재하는 모든 전하들을 모아서 점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전기가 V로 움직일 때 생기는 R프라임 떨어진 곳에 자기장, 미소 자기장이 되겠죠. Differential Magnetic Field가 되겠죠. 그 공식은 이제 이 전기가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는데 그 전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단 알파는 요 각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전자기학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I는 물론 작은 어떤 전기가 짧은 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잠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아이디엘 있죠? 아이디엘 여기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Q DL DT 이거 쓸수 있습니다. 전기 어떤 전기량이 전기가 전하가 어떤 짧은 그 거리를 DL이라고 치죠. 거리를 어떤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지나가는 속도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다시 쓰면은 전기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CGS 이분이 Harold Aspen에서 CGS를 쓰는데 자 보니까 CGS를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 필드 방정식을 앞에 상수들이 안 붙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CGS 쓰는데 단 이제 CGS에서는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거를 넣으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사실은 이게 잘못됐는데 여기가 C가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걸 대체하는 것이죠. 이걸 대체하면은 이것이 그요쉘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전하 Q가 되겠죠. 그리고 V가 있고 C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만 지우죠. 흉하니까 이렇게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얻어냈는데 이것이 이제 이쉘 하나로부터 생기는 자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자 내에 이런 쉘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편의상 이제 N개로 나눈다고 하죠. 그러면 자, 이런 쉘을 자꾸 이제 굉장히 많겠죠. 쉘 하나 해결했는데 그 다음 쉘이 있겠죠. 그럼 그거를 또 모아서 점으로 만들어서 구하는 겁니다. 그걸 다 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계속 그 제3의 이제 쉘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게 시그마라는 게 더한다는 것이니까 다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그대로 넣은 것이 이제 이것이 되는 거죠. 일단 넣습니다. d, b'을. 그리고 단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 빠져나올 수 있고요. 상수이기 때문에 모든 공간의 이 전자 내부에서 그 전하 밀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쉘의 크기는 달라지죠. 바깥으로 갈수록 어떤 작은 쉘이었는데 좀 커지면서 부피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상수가 아닙니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컴튼 실험에서 전자가 튀어나갈 때 속도가 일단 생기면 그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동일한 속도로 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져나왔고요. 그다음에 빛의 속도도 역시 이제 상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왔고, 사인 알파도가 지금 똑같은 그 위치에 대한 것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오죠. 알파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남는 것은 이제 이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V죠. 예. 근데 조금 더 이제 뭐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적분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적분 형식으로 만들었지만 안에 뭐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적분하면 그냥 V가 되는 겁니다. 예, 간단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나옵니다. 그 전기 이 지점 요 점에 또 알파인 그리고 알 프라임 떨어진 곳에 자장의 공식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임의의 점에 대한 공식인데, 여기서 이제 떠나 생각할게. 여기 지금 이제 V가 있지 않습니까? V가 있고요. 여기 요거는 이제 그 전자의 속도니까 작은 V죠. 전하의 부피 밀도, 요것이 만나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총 전기량이 됩니다. 전하가 되죠. 그래서 이걸 E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면, 요것이 됩니다. 요것이 바로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데, 자, 자기장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CGS에서, Magnetic Field Energy Density라는 것을 구해서 간단합니다. 그냥 자장에 제곱을 해서 88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것을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걸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요걸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즘 똑같은 걸왜 여러 번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걸세 번이나 썼네요.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정의하는 것이죠. 이 볼륨, differential volume라고 하죠. 미분 부피, 부피 미분. 이것을 이제 전자가 이게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좌표를 쓰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건 뭐, 글쎄요, 혹시 이걸 하는 방법은 물리학을 아시는 분들 이거 뭐 설명하는 게좀 듣기가 귀찮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글쎄요, 이게 지금 잘 되려나 모르겠네. 이게 구좌표계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게 좌표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탁하게 이제. 시간이 좀 가긴 합니다만은, 요걸 보통 이제 세타로 보고요. 요걸 이제, 아, 알파로 봤네요. 죄송합니다. 알파.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이걸, 이걸 파일로 본게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것이 이제 그 9의 8분의 1 형태인데, 따로 좀 깨끗하게 그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이게 이제 R인데, 반경이 R인데, 9의 R인데, 요놈이, 부피라는 것이 요거 길이 곱하기, 요거 길이 곱하기, 요거를 곱하면 그게 이제 div가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뭐 요거는 금방 dr입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요쪽 요놈은 아, 요 반경에다가 요거 델타 알파 D 알파를 본다고 해서 R D 알파가 나오고요. R을 썼네. R. 뭐 이런 식으로 요거 됐고 요거 됐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요 길이가 R의 sin 알파예요. 요 길이가 R의 sin 알파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여기 지금 그 각도가 이게 d 5거든요. 요 길이하고 요걸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하고 반경하고 그 각도를 곱해주면 이제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r sin 세타 sin 알파 하고 d5가 되는 거죠. 이세 개를 다 곱하는 겁니다. 그다 있어요, 여기. 여기 있고, R, d알파, 여기 있고요, d알파. 그 다음에 R, sin 알파, d파. 다 있죠? 예. 이건 뭐, 혹시 물리를 전공하지 않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를 위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더 잘, 좀 깨끗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면은 spherical coordination을 찾아보시면 이 DV를 구하는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하는 것도 아, 별거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좀 복잡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좀 지저분할 때다 지워버리겠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아주 뭐 별 어려움이 없어요. 요것만 하나 이제 그 수학 공식책에서 찾아가지고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시고 해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그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자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을 빼서 여기서 2분의 1을 빼면은 요 안으로 2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V제곱을 빼고 남은 거, 요 놈이 질량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장 에너지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